로마서 제1장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. 김 대리, 보고서는 다 썼어? 네? 과장님 어제 시키셨잖아요. 뭐? 아니 그래서 하나도 안 썼어? 아니 내가 급하다고 했잖아. 아니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다 해요? 그래서 얼만큼 했는데? 아니 내일 올려야 한다고. 아니 그렇게 급하시면 이 대리 시키시지. 김 대리, 자꾸 그렇게 토달 거야? 상대방의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경우에 토를 달다라고 하죠. 네, 근데 그쵸, 이 토를 달다, 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? 토를 단다는 건 한자로 된 문장을 읽을 때 그 문장의 뜻을 쉽게 알기 위해서 한문 구절 끝에 붙여있는 우리말 부분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인일시 지분이면 면백일 지운이라. 이면과 니라를 가리켜 토를 단다고 합니다. 아니 그런데요, 이 말이 어쩌다가 그 자꾸 불필요한 말을 한다는 그 부정적인 뜻으로 바뀐 거죠? 우리말은 대부분 조사가 없어도 그 말이 쓰인 상황을 보면 의미 파악이 가능하거든요. 그렇죠. 저기 너 밥 먹었니? 하고 이제 그 말을 하죠. 너는 밥을 먹었니? 이렇게는 잘 얘기 안 하죠. 네, 문장에 필요 없는 말을 붙이고 부차적인 의미를 더하는 걸 토를 단다고 하는데요. 이후 변명을 하거나 핑계거리를 말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에 부정적인 견해로 끼어드는 경우로도 그 의미가 확장됐습니다. 네,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토를 달답니다. 자꾸 필요 없는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. 한문 구절 끝에 붙여있는 우리말 부분을 토 또는 토시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습니다.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조사라고 들었어요. 아, 맞습니다. 그 마찬가지로요, 이 한국인들에게는요, 영어에 조사가 없어서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. 아, 그러고 보면 이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어서 아주 그 친절한 언어라는 생각도 듭니다. 정말 그러네요. 한국어는 친절하다.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,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,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.